근 미래의 지구가 사막화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산소입니다. 이 산소를 가지고 천명그룹이 만든 새로운 질서를 만든 그 천명그룹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석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화 상태인 구역에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역에 이제 대공사를 위해서 난민들을 동원하고, 하지만 그 동원되는 과정 속에서의 뭔가의 비밀이 있고, 또그 비밀을 파헤치는 이제 5-8을 비롯해서 설아 씨나 그런 지금 새로이 생긴 그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려는 유석이란 인물을 맡았습니다. 예. 홍승원 씨, 전 지금 송승헌 씨가 아닌 유석 대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목소리 톤, 표정, 말투, 손짓 모든 게 유석 대표. 유석. 천명그룹에 투자하고 싶은 지금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곧 오픈인데요. 네. 보시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하신 역할이 거기서 빌런이고 악역이시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유석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자기만의 목표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봐주시면 마냥 유석이 나쁜 놈이라고만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감독님께서 송승헌 씨를 캐스팅하시면서 잘생긴 얼굴에서 나오는 냉철함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송승헌 씨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롭고 안타깝고 애절한 인물로 유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애절한 인물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빈 씨는 정말 송승헌 선배가 농담을 많이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네. 예. 뭐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송 씨는 너무나 유쾌하시고 유머 감각이 굉장히 출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저 농담을 계속해서 던지세요, 현장에서. 근데 좀 바로바로 웃기는 그런 개그 포인트가 아니라 곱씹어 봤을 때, 예. 곱씹어 보고, 네? 이렇게 되는 농담이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유머스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그러진 않는데 제 이미지가 별로 재미없게 생겼나 아니요, 봐요. 약간 진중한 이미지가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게 받아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재미없는 얘기는 그냥 재미없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런데 또 이제 곱씹어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웃겼던 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승헌 씨가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그렇게 셀카를 많이 촬영하신 걸로 알고 많이 있어요.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셀카 오늘도 요정. 아까 인터뷰하고 또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또 셀카 요정이었어요. 셀카는 아니고 이제 뭐 단체 사진을. 사진 요청을 특별히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송승헌 씨? 나중에 항상 이제 어떤 작품을 할때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어쩔 때는 좀 이렇게 같이 인스타도 올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사진이 없는 게좀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에 작품할 때좀 많이 찍어 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솜 씨, 그 송승헌 씨와 현장에서 셀카 촬영했던 그 느낌 많이 떠오르시죠? 네, 기억. 떠오릅니다. 예, 어떤 촬영들을 많이 했나요? 선배님이 핸드폰을 항상 드셨고, 저희가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송승헌 씨랑 이솜 씨 살짝 셀카 모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앞에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셨는지 조금만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조금만 가까이서, 네, 일단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찍습니까, 평소에? 네. 자,
아, 좋은데요? 아, 그렇게 뭔가 셀카에 있어서 필살기라기보다 그냥 여기 봐. 네. 갑자기 그냥 자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드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이제 앵글 찾아가죠. 앵글을 찾아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보고 아 진짜 자주 찍으시는구나를 알았던 게 강윤석 씨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아 대단한 팀플입니다.